중국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스페인. 아, 스페인 중국 갔다. 다시한테 뭐 할지 생각 많이 해. 이래서 좀씩 양치질하고 터미널 찍어야 돼. 길에 배를 가르긴 했는데 여기서 이름 다 먹었습니다. 석탄 카페라떼. 석탄 맛 원래 나나. 상하이 좋은 카페.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축구의 나라로 전 세계 사람들은 알고 있죠. 유벤투스, AC밀란, 인테르, 나폴리, 그 밖에 여러 팀, 많은 팀들이 이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탈리아 축구의 전성기는 지나갔죠.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탈리아의 우승, 그 이후 2010 월드컵 조별 탈락, 2014 월드컵 조별 탈락, 2018 월드컵, 2022 월드컵 출전 실패. 하지만 2006년 그 아름다운 이탈리아 스쿼드를 보시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많을 수도요. 골키퍼의 잘루이지 부폰, 수비수의 네스타, 마테라치, 칸나발로, 미드필더의 피를로, 가투소, 공격 라인업의 필리포 인자기, 도띠, 토니, 질라르디노까지, 여기에 델페로까지 그냥 우승하라고 만들어 놓은 스쿼드. 한국에서 바르셀로나 가는 여정에서 저는 이탈리아를 우연히 거쳐갔고 이탈리아 베니스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로마와 베니스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도시가 변했나 하면서 감상을 하였죠. 베니스, 베니치아. 아름다운 이 도시를 우리는 간혹 베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네치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베니스는 영어식이고 본토 오리지널 이탈리아어로는 베니치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오리지널 지명인 베니치아라고 말하겠습니다. 베니치아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말을 가진 베네티족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부였으며 베네치아에 지어져 있는 집들은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유래는 어업을 하러 나간 남편이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부인들이 각 집별로 고유의 색으로 페인트칠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저도 여기서 살면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이 아름다운 이곳. 저희 베네치아 기억으로는 비발드 사계라는 음식을 먹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 일이었지만 우연치 않게 들어갔던 식당에서 비발디라는 음식 메뉴가 있었고 그 메뉴를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발디는 아마도 베네치아 출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알베르토 몬데 아닌가요? 그 사계라는 메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4번 코스 요리였으며, 필자는 봄, 여름까지는 먹을 수는 있었지만 가을, 겨울부터는 힘들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이라 식당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항상 여행 다니거나 어디 가면 노트해라 하는 이런 말이 이제 피부에 와닿네요. 다음부터는 어디 여행가서는 레스토랑 이름이라도 폰에 적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베네치아, 이곳에도 축구클럽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가려면 배를 타고 공항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장 이름은 스타디오 비엘 루이스 벤조. 인구 26만 명이 사는 베니치아, 그리고 베니치아 FC. 그리고 해외 축구 팬들이라면 이미 이 베니치아 FC 유니폼을 보고 감탄에 감탄을 하셨을 텐데요. 축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시더라도 이 클럽팀의 유니폼은 감탄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드 유니폼이 곤돌라를 모시는 분들의 옷과 같다는 것. 이 클럽의 창단은 1907년 12월 14일 베니치아의 캄포산 바르톨로메오 지역에 있는 두 스포츠 클럽인 팔레스트라 마찌알레, 콘스탄티노 레일의 연합으로 결성되었으며 1919년 AC 베네치아, 아소시아시옹 살시오 베네치아로 팀명은 변경되었습니다. 베네치아 클럽의 전성기는 가장 큰 성공은 1941년 시즌 코파 이탈리아에서 우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1941, 1942 시즌 베네치아는 세리아 A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 순위가 팀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세리아 BC를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세리아 A 21-22 시즌에 다시 복귀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베네치아 FC는 세리아 B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리그 세리아 A는 20개 팀이 속해 있으며 한국 K리그와 다르게 하위 18, 19, 20위는 바로 강등으로 간다고 합니다. 반면 2부 리그 세리아 B에서는 1위 팀은 바로 승격, 3, 4위 팀은 홈앤 어웨이를 거쳐서 한 팀이 승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스탐파, 프레스. 아, 엠블럼 진짜 멋있네. 축구하면서 뒤에 성당이 뭐 있네. 이 팀에서 현재 유명한 선수로는 수리남 대표인 선수인 레이네 시안노 합스, 그리고 미국 국가대표인 지알루카 보시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태용호도 선수도 있네요. 제이 이지스, 에콰도르 국가대표 존 에보아, 핀란드 국가대표 요엘 보아 안팔로, 세르비아 축구대표팀이자 필립 스탄코비치의 아들 필립 스탄코비치, 인터밀란에서 유스 생활을 보내던 엘프레드 링컨, 그리고 이탈리아 연령별 대표팀을 했었던 안토니오 칸델라까지.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름들을 머릿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동양인이 이 축구장에 왜 왔는지 하는 표정으로 지나간 이탈리아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는 산마르코 광장으로 걸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 된것 마냥 산책을 시작하였고, 덥지도 춥지도 않는 딱 좋은 날씨에, 비도 오지 않아서 최고의 날씨에 산책을 할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3번, 오사카에서 부산, 부산에서 상하이, 상하이에서 베니스 타고 도착한 곳이라서 제가 하늘을 걸어 다니는지 땅을 걷는지 모르는 느낌이었지만 저희 눈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베니스는 무라노, 프라노, 리도, 그리고 본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라노는 유래공예, 프라노 섬은 다양한 색채의 집들로, 그리고 리도는 해변으로 관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유는 수로, 바닷길을 통해서 마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26만 명이 사는 베네치아는 산 마르코 공항 중심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배를 타고 들어가는 구도심 쪽에는 관광 기능만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도심에서 차량, 오토바이는 구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도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저처럼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베네치아 거주자라서 일단 합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베네치아 조상들은 웃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베네치아 구도심지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물의 도시 건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시면 더욱더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감탄했기 때문이죠. 바야흐로 5세기 고토족과 훈족 등 여러 이민족들의 약탈을 피해서 고대로마 출신 난민들이 이 석고에 선둘러 모였다고 합니다. 섬 전체가 습지되었기 때문에 이 섬에 영구히 정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물은 지대에 건물조차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고투족이 떠날 때까지 몇 년만 머물 곳으로 여겼던 고대로마 피난민들은 고투족이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아예 이탈리아에 정착해서 그들이 살았던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피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멀만한 영구 정착지를 늪지대 위에 건설하여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물컹한 토층 아래 단단한 층까지 닿는 기다란 말뚝을 수직으로 섬 전체에 빼곡히 받는 것이었고, 어마어마한 육체 노동을 통해서 말뚝을 받고 그 위에 석판을 깔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중사람.